고려시대 이곳에 무송과 장사라는 고을이 있었는데 1417년 왜구 방어를 위해 새로 성을 쌓고 앞글자를 따서 무장현이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군사기지의 성격이 강해서 무장진 병마사가 현의 업무를 받습니다. 세종 때는 현감이 파견돼서 무장진은 폐지되고요. 기본적으로 평지성인데 사두봉이라는 남북으로 뻗은 뱀과 같은 구릉을 이용해서 석성을 쌓았고 나중에 허물어진 곳을 보강하면서 토성이 됩니다. 뱀의 눈이 위치하는 두 곳에는 샘을 두었다고 하네요. 객사 이름은 무송과 장사의 뒷글자를 따서 송사지관이고 1581년 건축됐는데 중수와 신축을 거치다가 일제강점기에 면사무소로 쓰이면서 원형을 잃었던 것을 1990년에 복구해 놓았습니다. 관하 건물인 취백당은 1417년에 지어졌고 여러 차례 개축을 거치다가 일제강점기에 무장초등학교로 사용되었습니다. 원형을 잃었던 것을 1983년에 중창해 놓았습니다. 차로 10분 정도 걸리는 구암리에 1894년 음력 3월 20일 전봉준 장군이 보국안민을 기치로 한 창의문을 선포하고 봉기를 선언한 무장기포지가 있습니다. 4월 말 청보리 가득한 남도들판에서 그날을 곱씹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